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10% 정도 하락한 뒤에 지금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S&P 500은 이미 하락 패턴인 여기 헤드앤숄더가 잡힌 상태로 이미 여기 이렇게 넥라인이 무너졌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하락 패턴 중 하나인 여기 베어플랙 패턴이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S&P 500이 그러한 패턴들을 부수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는 CPI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내일인 8월 13일에는 이렇게 PPI가 있는 상태이고요. CPI가 14일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방향이 결정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PI의 경우는 이렇게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보다 자세히 제가 선행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이고요. PPI는 특별히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그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수를 줄 수 있는 CPI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분석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보기 위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많다 적다 말로는 하지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제가 유동성을 처음 분석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7월 8일날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매우 민감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행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보여드렸던 지표가 바로 연준의 밸런스시트인데 밸런스시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의 밸런스시트 줄어들지 말지 부분은 여기 X축에 위치하여 있는 Average Bid Ask Spread가 높은 파동을 2022년 이후로 처음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파동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연준의 이러한 밸런스시트에 하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파동이 여기 2022년대와 같이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보이면 보일수록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줄어든 쪽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이처럼 평온하면 평온할수록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상태를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로 파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지 않고 굉장히 가파른 상태로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의 밸런스시트 또한 아까 보셨던 7월달 대비해서 추가로 이렇게 더 하락을 하면서 S&P 500의 주가에도 마찬가지로 하방압력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주가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파동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파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연준의 밸런스시트 상승을 한 것도 그저 하나의 변동성일 뿐 여기 X축에 잡혀있는 Average Bid Ask Spread가 워낙 높게 이렇게 스파이크를 찍었기 때문에 꾸준히 밸런스시트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마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그저 연준의 밸런스시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흐름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종종 업데이트 드리는 현황 중 하나로 CME 리퀴디티 툴 또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담보대출 현황 또한 체크해보겠는데요. 그 현황은 여기 FINRA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7월을 기준으로 잡힌 주담보대출의 규모는 810빌리언 달러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5월달을 시작으로는 특별히 늘어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담보대출 현황을 보여주는 여기 FINRA Margin과 S&P 500의 상관관계를 보겠는데요. 여기 검정색이 바로 FINRA Margin이고요. 주황색이 S&P 500으로 주담보대출이 높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낮아지면 주가 또한 낮아지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23년 11월부터 24년 5월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여기 5월부터 7월까지는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차트에서도 이렇게 23년 11월부터는 주담보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서 S&P 500도 함께 동반 상승을 했는데
5월부터 7월까지는 그냥 이렇게 횡보 수준이기 때문에 주담보 대출의 현황이 계속 이렇게 신고점을 찍지 않는다면 S&P 500 또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선 CME 리퀴디티 툴에 있어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FINRA 마진 관점에서 사람들이 주담보 대출의 현황이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지 않으며 연준의 대체대조표, 즉 밸런스시트는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 이쪽에 파동이 굉장히 높은 탓에 가까운 시일 내 대체대조표가 계속 상승을 할지는 의문이며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엔화의 제로금리 덕분에 엔화를 저렴하게 빌려서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상으로 주가 상승을 부추겼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유동성이 오게 될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우선 유동성과 차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S&P 500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카드는 사실 CPI의 결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CPI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bad is bad, good is good의 narrative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가는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CPI가 오기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특별히 개의치 않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계속 지켜보기만 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수량을 늘리거나 하기에는 아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200달러대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잡혀 있는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200달러대의 콜옵션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하방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 207달러대에 콜옵션이 마찬가지로 많이 모여 있어서 만약에 200달러의 콜옵션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207달러의 콜옵션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207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럴지 말지는 제가 실제로 오늘 밤에 확인해 본 뒤에 멤버십 분들께 공유해 드릴 것 같고요. 매크로 관점에서 일단 바라봤을 때 유동성 현황이나 CPI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는데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번 실적에서 훌륭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줬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던 탓에 가이던스들이 상향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이 55.75배로 47.20배라는 평균 멀티플 이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저평가의 위치에 있을 때 매집하는 것을 선호하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고평가할 때 제가 매수하진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47.20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로 파란색 위에 있으면 고평가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162달러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물어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다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엔브릿지라는 배당주를 수익 실현하였고 그 돈으로 억울하게 하락한 기업들의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평단가를 낮춘 데 사용을 하였는데요. 한 예시로 제가 비중을 늘린 기업은 여기 묻고 떠블로그하기에 제목의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내부자가 8월 7일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제가 그 이사진 멤버가 아니라서 그 이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기업은 약55% 저평가이고 이 기업이 트래킹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며 이 내부자는 한때 기업의 CEO를 했던 사람으로서 기업과 기업이 위치한 섹터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제가 신뢰가 갑니다. 저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고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내부자가 매수한 것보다 이렇게 8월 6일 날 이미 동일한 기업을 상으로 제가 매집을 했음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알렸고요. 이것은 옳은 선택이었음을 이번에 기업 내부자가 증명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동성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한 내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되면 비중을 줄이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높은 환기로 날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차피 마켓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빌드업을 해서 큰 비중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당과 함께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분석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서포트는 제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